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직전 일단 멈춰섰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무력 대응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이란 경제를 더 옥죄는 추가 경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핵심 참모 10여 명이 단상 위로 병풍 도열하자 문이 열리며 등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마치 영화 속 영웅처럼 빛을 등지고 천천히 걸어와 단상에 섰습니다. As long as I'm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ran will never be allowed to have a nuclear weapon.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뒤 처음 카메라 앞에 선 그는 미군 사상자가 없었음을 부각시켜 성공적인 방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should be extremely grateful and happy. No Americans were harmed. The United States will immediately impose additional punishing economic sanctions. 이란 공격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군사적 대응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리기보다 피를 말리는 경제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이란에 대한 징벌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또한 이라크를 통해 공격 예고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뒤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대사관 밀집 지역인 그린존에 로켓 두 발이 떨어졌습니다. 일촉즉발의 미국과 이란 갈등은 확전자재로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이란이 대리군 등 다른 수단을 앞세워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현지 미군은 여전히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오늘 새로 공개된 이라크 미군 기지 모습입니다. 이란 공격으로 산산조각이 난 모습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던 걸까요? 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작전명 승도자 솔레이마니. 이란이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며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 두 곳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미사일 16발 가운데 4발은 불발됐고 11발은 알라사드 공군기지, 1발은 아르빌 기지에 떨어졌습니다. 미사일 공격을 받은 알라사드 기지는 일부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습니다. 5동짜리 시설물 정중앙에도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한 동이 완전히 사라졌고 양쪽 건물도 주변부가 허물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사전에 보복 공격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 1시간 전에 이라크에 계획을 통보했다는 겁니다. 이란이 간접적으로 미국에 전달한 셈입니다. 아마데기하슌 منجر به این نشد که بتوانند جلوی اصابت موشک‌ها رو بگیرند اما حتما تمهیداتی رو برای جلوگیری از تلفات انجام داده بودند. 바야 미국 정부도 첨단 정찰 시스템 등을 통해 미사일 움직임을 파악했고 공격 3시간 전에는 백악관에서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결국 미군이 벙커 시설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최소한 어떤 미군 시설에 대한 파괴 같은 것들은 분명히 의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파괴의 성과를 제대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란의 이번 공격은 복수를 외치는 국내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미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